문 구들에 있어서는 아궁어의 하혈을 고래 속에 보내면서 출혈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아궁 위에 불이 오르는 부분에 여러 층의 구들장을 놓아가지고 아궁의 뜨거운 하혈이 그 구들장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출혈하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윗목에서 주류뚝을 막아서 불을 지체시키면서 윗목에 주로 불을 가두어서 출혈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연도 부분을 구들장 아래에 약 한자 반, 그러니까 45cm 낮춤으로써 그 위에 연도의 상층에 머무는 화열, 그러니까 연도로 지내가기 위해서 연도 위에 그 가득 차서 그 머무는 그런 그 화열을 방 옆으로 펴서 출혈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출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궁의 하혈이 위로 오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궁에서 오르는 하혈의 오르는 범위, 그 범위에다가 구들장을 가로 눕히든지 세로 눕히든지 세로 세우든지 해서 아궁의 하혈이 위로 오르면서 그 구들장 하나하나에 위에서도 출혈을 시키고 밑에서도 출혈시키고 또 옆에서도 출혈시키고 이렇게 출혈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러한 출혈하는 그 두께를 만약에 이렇게 굵은 돌을 놓으면은 구들은 전도 난방이기 때문에 전도는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는 그 시간에 아궁어의 높은 하혈이 굴뚝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가령 아궁의 불을 40분간 지피겠다. 그 40분 동안 타는 열기가 구들장 속에까지 출혈되는 그런 구들장의 두께를 여러 층 가로 눕히든지 세로 세우기도 해서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. 가로 눕히는 구들장은 출혈은 많이 되는데 몇년 불을 지피고 나면은 불탄재가 이 사이에 막혀서 다시 뜯어서 고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세워서 먹는 그런 방법은 몇 년을 불을 지피더라도 그 불탄재가 사이사이에 설사 들어가가지고 붙는다 하더라도 불뗄 때마다 아궁의 하혈이 오르면서 그를 떨어뜨리게 하고 청소를 해줌으로써 수리를 오랫동안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 구들에 있어서 추결은 불을 옆으로 펴는 돈산, 한꺼번에 돈자, 펼산자, 돈산의 역할도 있고 또 불이 오르면서 그 구들장 사이사이에 박혀서 그 열원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추결법이 있는 것입니다.